안녕하세요. 하이다 필터의 공식 수입원 포토클램입니다. 이번에는 하이다 필터를 사용하실 때 노출을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하이다 필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최근에 장노출에 관심이 많으셔서 필터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하이다 필터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필터를 사용하면서 이게 뭐 몇 스탑짜리 필터면 노출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런 노출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면 촬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필터를 사용하면 노출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노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인가를 개념을 잡게 되면 이제 필터가 몇 스탑 필터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을 때 이것이 셔터 속도가 어떻게 변한다거나 내가 조리개를 어떻게 바꿔야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진 촬영의 가장 기초가 될 수 있겠죠. 노출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노출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일 텐데요. 노출이란 무엇이냐면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셔터를 눌러서 촬영을 했을 때 어떠한 밝기로 촬영이 되도록 하느냐 하는 그런 설정을 노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생각하는 게 이제 들으셨던 내용 중에 적정 노출을 맞춰야 된다. 적정 노출이 중요하다. 적정 노출 설정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럼 과연 적정 노출이란 무엇이냐. 하지만 적정 노출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 노출이란 건 결국에는 촬영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밝기로 촬영을 했다면 그것이 바로 적정 노출인 겁니다. 그래서 적정 노출이란 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기준은 있어야겠죠. 뭔가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제대로 설정을 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기준은 바로 내가 눈으로 봤을 때와 가장 비슷한 밝기가 바로 적정 노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카메라로 촬영을 하실 때 적정 노출을 스스로 어떻게 정하시지 않고 카메라를 자동으로 놓고 셔터를 눌러서 사진을 많이 촬영을 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눈과 가장 흡사하게 촬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카메라 안에 많이 담겨 있고 그래서 적정 노출이라는 것을 일종의 회색, 가장 중간 회색 값이 되도록 카메라가 밝기를 측정을 해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와 비슷하게 카메라도 이 밝기를 계산을 해서 어떤 조리개라던가 셔터 속도라던가 감도 같은 것들을 정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카메라를 전적으로 믿으실 필요는 없고요. 어디까지나 적정 노출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조금 체험할 수 있고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것, 가장 내가 눈으로 볼 때와 비슷한 밝기가 바로 적정 노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기준을 잡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카메라에서 노출을 과연 어떻게 맞출 수가 있을까요? 카메라에서 노출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장치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셔터 속도입니다. 셔터를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열어주고 닫느냐에 따라서 빛의 양을 조절을 해서 밝기를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셔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조리개입니다. 조리개는 빛의 양입니다. 셔터가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조절한다면 조리개는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리개가 F2.8, 4, 5.6 이런 식으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점점 구멍이 작아져서 들어오는 빛이 적어지고 F
뭐 2.8, 2, 1.4처럼 빛이 그 조리개의 숫자가 작아질수록 조리개가 열려서 더 밝게 촬영이 되게 됩니다.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조리개의 역할이고요. 마지막으로 감도가 있습니다. 감도란 빛의 카메라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감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수치로는 ISO 100, ISO 200, ISO 400 이렇게 ISO가 붙는 수치를 감도라고 합니다. 감도는 빛에 대한 민감도죠. 그래서 이런 민감성을 가지고 조절을 하게 됩니다. 카메라에서 각 노출은 스탑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스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스탑 업을 한다고 할 때마다 조금씩 더 밝아지는 것이고요. 한 스탑 다운을 한다고 할 때마다 조금씩 어두워지는 것인데요. 이 한 스탑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 스탑을 가지고 뭐 내가 몇 스탑 노출을 주었다, 몇 스탑 노출을 적게 주었다 하는 식으로 이 스탑이라는 단위를 통해서 노출이 많고 적고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스탑이라는 단위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노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셔터 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셔터 속도는 셔터가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보통 짧은 시간 동안 작동하는데요. 1초보다 긴 시간을 노출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1초에서부터 셔터 속도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 2분의 1초, 4분의 1초 이런 식으로 2분의 1씩 수치가 변화를 합니다. 이 사이에 뭐 3분의 1 스탑씩 변화들이 있는 카메라는 이제 3분의 1 스탑씩 변화를 줄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한 스탑 변화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나중에 노출을 측정을 하시기가 굉장히 더 편하고요. 특히 ND 필터 자체가 한 스탑 단위로 노출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셔터 속도는 한 스탑 단위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노출은 이렇게 2분의 1초, 4분의 1초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한 스톱씩 어두워집니다. 카메라에 따라서는 이 1초보다 더 오랫동안 노출을 줄 수 있어서 여기에서 한 스탑이 2분의 1씩 감소기 때문에 반대로 1초에서부터 2배씩 증가를 하면 노출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2초, 4초, 8초, 16초 이런 식으로 한 스톱씩 증가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2000분의 1초보다 더 짧은 시간 혹은 뭐 4000분의 1초 전자식 셔터 같은 경우에는 32000분의 1초까지도 짧은 셔터 속도를 쓸 수 있는데 이때에는 어두워지는 방향으로 감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초에서 2분의 1초, 4분의 1초, 8분의 1초 이렇게 조금씩 감소하는 한 스탑씩 숫자가 커질수록 오히려 더 어두워진다 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메라에는 이 2분의 1초, 4분의 1초 이렇게 표기가 되진 않고 이 중에 뒤에 있는 숫자 30, 그래서 뭐 카메라에 f2.8에 30 이렇게 써 있으면 30은 30분의 1초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은 조리개입니다. 조리개 역시 아주 중요한 이 노출의 변화를 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조리개는 기본적으로 F0.95나 F1.2 같이 밝은 렌즈들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밝은 렌즈가 F1.4에서 시작하니까 F1.4부터 하나씩 변화를 주자면 F1.4, 2, F2.8 이런 식으로 노출이 조금씩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조리개에서도 마찬가지로 카메라에서 3분의 1 스탑씩 변화를 주기도 하지만 이한 스탑 단위를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좀 규칙이 있지만 사실은 조리개의 변화, 수치 변화는 암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F1.4에서 F2로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한 스톱씩 어두워진다. 카메라에는 표기가 이 뒤에 있는 글씨가 나오죠. F2, F2.8 이런 식으로 점점 어두워지고요. 이 숫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32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F1.4에서 F11이나 16 정도까지 사용을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8개 정도, 8개 정도의 수치를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기하시는 것이 좋다. 조리개는 수치가 증가할수록, 숫자가 늘어날수록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개방 수치에서부터 약한 3스탑에서 4스탑 정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선예도를 보여줄 수 있는 수치인데요. F2.8을 줌렌즈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럼 이 경우에는 하나, 둘, 3스탑 위에니까 F8이나 혹은 F11 정도가 렌즈의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리개는 숫자가 커질수록 한 스톱씩 어두워진다. 그리고 마지막 감도가 남았습니다. ISO 감도라고도 하죠. ISO 감도는 100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두 배씩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ISO 400. 예전에는 ISO 800 정도면 노이즈가 좀 강했지만 요즘은 ISO 1600이나 3200까지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 실용감도라는 표현은 조금 작게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노이즈가 너무 심하지 않아서 웹에서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하는 경우는 요즘 실용감도를 6400 내지는 12800까지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감도 같은 경우에는 두 배씩 숫자가 증가를 하고, 요한 스탑씩 증가할 때마다, 숫자가 커질 때마다 밝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한 스탑씩 밝아질 때마다 사진에는 노이즈가 생깁니다. 그래서, 낮은 감도를 사용할수록 노이즈가 적고 어둡다. 하지만 장노출 촬영을 할 때처럼 조금 셔터 속도를 길게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낮은 감도를 사용하셔야겠죠. 반면에 셔터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감도를 높일수록 셔터 속도는 빨라진다라고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상관관계를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셔터 속도의 한 스탑. 이것은 숫자가 커질수록 어둡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조리개는 역시 숫자가 어둡죠. 숫자가 커질수록 조리개 역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ISO 감도는 한 스탑씩 숫자가 클수록 밝아집니다. 여기서 체크를 해봐야 할 점은 요한 스탑과 요한 스탑과 요한 스탑이 모두 동일한 노출 변화라는 점입니다. 자, 셔터 속도가 한 스탑 커질수록 어두워진다고 했으니 셔터 속도를 한 스탑 높이고 싶으면 감도를 한 스탑 높이면 둘이가
동등한 수치가 되겠죠. 반대로 조리개를 한 스탑 열어주고 싶다면 셔터 속도를 한 스탑 낮추면 되겠고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ND 필터를 사용할 때 필터를 사용하면서 셔터 속도를 어떻게 변화를 주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수치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F8에 125분의 1초에 ISO 100이라는 노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ND8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ND8 필터는 3스톱, 3스톱 어둡게 해주는 렌즈죠. 그러면 이 경우에 여기에서 조리개와 ISO를 고정하면 셔터 속도는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할까요? 자, F8 고정을 하고요. ISO 100도 고정을 합니다. 그러면 새 스톱 어둡게 해주기로 했으니까 자, 2분의 1씩 내려가면 됩니다. 125분의 1초였죠. 하나 다운, 한 스톱, 그러면 60분의 1 되겠죠? 또 하나, 그러면 30분의 1초, 그리고 또 하나를 내려가면 15분의 1초. 결국 125분의 1초와 동일한 노출을 주기 위해서는 15분의 1초 이 노출이 적정 노출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셔터 속도로 돌아왔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셔터 속도를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아까 125분의 1초에서 한 스탑, 두 스탑, 세 스탑 내려와서 15분의 1초가 되었는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큰 필터를 사용을 해서 ND64 같이 6스탑 필터를 쓴다고 한다면 125에서 한 스탑, 두 스탑, 세 스탑, 네 스탑, 다섯, 여섯 스탑이 되어서 2분의 1초가 될 거고요. 여기서 더 큰 ND 1000을 사용을 해서 훨씬 더 어둡게 된다. 125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까지 와서 1초였죠. 1초에서 여덟, 아홉, 열 해서 만약에 125분의 1, 125분의 1초가 적정일 때 ND1000을 쓰면 8초가 적정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셔터 속도를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조금 더 조리개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아까 이야기했던 F8에서 ND8을 써서 3스톱 밝게 해주고 싶다. 이런 경우 있죠? 조금 더 조리개를 열어주고 싶어서 ND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F8에서 3스탑 내려가면 하나, 둘, 셋 해서 F2.8이 되는 것이죠. 혹은 좀 더 밝은 F1.4 같은 렌즈를 쓰고 싶다면 아까 125분의 1초에서 ND8을 써서 하나, 둘, 세 스탑밖에 못 내려왔으니까 뭐 여기서 셔터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한다던가 해서 더 조리개를 열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이 노출을 바꿔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꼭 한 가지 기억한다면 노출에서 한 스톱은 셔터, 조리개, ISO 감도 모두 동일하게 작동하고요. ND 필터를 사용하실 때에는 특히 이 셔터의 변화를 잘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노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번에 이 ND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